프로롤러 주사는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된 경우에 그 인대 주변을 오히려 인위적으로 손상을 가해서, 물론 손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화학적 손상입니다. 삼투 현상에 의해서, 즉 고농도의 삼투 물질이 들어가서 주변 조직에 비해서 삼투압이 커지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이 프로롤러 주사에 성분이 들어간 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의 인대나 또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도 비슷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으려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이 무척 중요한데, 이 초기에 대응에 실패한, 예를 들면 크게 통증이 없어서 그냥 방치했다던가, 아니면 아프긴 한데 걸을만 하니까 그냥 기다리면 낫겠지 라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 적절한 고정이나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섬유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또 파열된 부위가 좀 커서 섬유화가 일어나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통증을 계속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면 몸에서는 더 이것을 낫게 하려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반응들은 모두 제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신경계가 우리의 인대가 손상을 받았구나, 뼈가 손상을 받았구나, 근육이 손상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곳에 회복을 위한 세포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을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자율신경계가 지배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주, 길어야 4주입니다. 이 시기를 넘어간 사람은 더 이상 큰 회복을 빠르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치료에 대응이 잘못된 경우, 또는 너무 많이 다쳐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 홍기부스까지 시행해서 쉬었는데도 통증이 있으면 프로롤러 주사는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몸의 회복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일종의 트리거, 즉 방아쇠 역할을 해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롤러 주사가 만성으로 넘어갈 단계에서 또는 만성화 단계에서 섬유화를 다시 일으키게 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DNA 주사는 프로롤러 주사와는 다르게 삼투압 현상을 크게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현재 활발하게 치유작용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치유작용을 하려면 혈종이 흡수되는 5일에서 7일 정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염증 반응은 21일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첫 3주 내에는 오히려 프로롤러 주사는 다친 곳을 더 크게 다치게 하거나 오히려 봐줬을 경우에는 조직을 많이 파괴해서 마치 스테로이드를 쓴 것과 똑같은 조직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DNA 주사의 경우에는 그런 조직 파괴 현상 같은 것들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현재 염증이 심한 경우에 염증을 이용해서 섬유화를 빨리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DNA 주사는 처음에 당뇨 환자의 궤양, 피부에 궤양이 생긴 곳을 빠르게 채워주기 위해서 발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인대 파열이나 근육 파열 같은 경우에 급성기에 썼더니 만성 궤양이 된 사람도 잘 채워지는 것이 급성기에는 더 잘 채워져서 현재 활발하게 인대나 근육 손상에 급성기에 쓰고 있다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콜라겐 주사가 개발되었을 때는 해본 병원들도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일부 사용해 봤습니다만, 콜라겐 주사가 확실히 자기의 몸에 반응을 해서 섬유화라든가 그러니까 인대 파열된 곳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다른 병원에서도 콜라겐 주사를 1차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만성의 경우에는 프롤로, 급성의 경우에는 PGRN 주사, 이렇게 점점 정리가 되는 추세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사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목인대 파열은 85%의 환자가 수술 없이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사치료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발목을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한 급성기에는 DNA 주사, 또 만성으로 된 경우, 자주 삔 경우나 수술하지 않을 정도라면 프로롤러 주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수술 없이도 발목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는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현재 본인에게 적합한 주사를 잘 선택하고 재활과 함께 치료를 받으시면 발목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